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는 관계로, 열심히 동영상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데드얼라이브 세 번째죠. 데드얼라이브 3. 아, 진짜 구애빡으로 했어야 되는데, 진짜 구애빡이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엑스박스 360으로 에뮬레이터로 돌리고 있는데, 그래도 실행은 되니까, 엑박 360으로 지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 일단 실행해 볼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엑스박스, 그러니까, 데드얼라이브 3부터 엑스박스 전용으로 나왔죠? 4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돈좀준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엑스박스의 성능을 한껏 발휘하는 그래픽과 사운드로 나왔었죠. 이때부터 오락실도 안 나오고 말이야. 사람 말이야. 아, 자꾸 제 모습이 좀 비치는 것 같은데 정말 싫으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런 동영상. 오프닝은 보고 가는 센스. 오프닝 한번 봐줄게요. 경건하게. 봐줍시다. 제가 이름이 뭐였지, 제가? 이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전 오로지 레이팡과 카스미만 있을 뿐. 아야네도 끼고, 히토미도 끼고. 아, 여자밖에 안 끼네. 그래픽 자체는 깔끔하죠. 아, 낮에 찍어갖고 자꾸 위에 그 하얗게 그 햇빛이 좀 비치네요. 그냥 감안하고 좀 봐주세요. 아, 여기 우리의 레이팡. 그렇지. 아우, 그냥 차이나 드레스 좋아. 이렇게 말하면 참 변태 같은데 저도 남자입니다. 남자들 다 이래요. 와우. 그냥 이런 여자 없겠죠. 3가 정말 재밌었죠. 난이도, 아, 나그 알파카스미가 3였나? 2였나? 기억도 안 나는데. 아, 모르겠어요. 일단 깨봐야 할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닌자가 아주 그냥 만능이야, 그냥. 이거는 저 총을 못 맞힌 애들이 병신일까요? 저기 자리를 잘 잡은 닌자가 대단한 걸까요? 알 수가 없겠죠. 오프닝은 다 봤어요. 이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이 메뉴는 언제마다 다 똑같죠. 원만 빼고 원 이후부터는 계속 이 메뉴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옵션 들어와서 난이도 조절 좀 해줘야겠죠. 디필트 노말. 아, 노말은 조절, 아, 판수를 한 판으로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판수를 아까 그, 한 판으로 했더니 편하더라고요. 이 편은 오케이, 됐어. 스토리 모드. 우리 한번 봅시다. 아, 여자들이 좀더 늘어났죠. 레이팡도 있고, 아얀이도 있고. 얘가 뭐지 이름이? 헬레나 얘가 크리스티, 가스미, 히토미 은근히 팬이 많더라고요. 아, 파리가 돌아다녀 이런 씨. 일단은 쟤는 아예 레이팡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파리가 자꾸 돌아다녀. 아, 여름. 아, 우리 집이 더러운가? 아, 진짜 미치겠네. 그래, 가자. 아, 이쁘죠? 아, 2하고 좀 달라요, 지금 또. 커맨드가 조금씩 달라갖고, 지금, 익숙해지는데 조금 걸리고 있어요. 그래. 슬슬 익숙해지고 있어요. 아씨, 아이, 잠깐, 아이, 아니. 아, 잘 풀리다가 왜 이래. 아, 그러니까 반격기도 필요 없어요. 지금 처음이니까.
한 두세 판 지나야 좀 쓸만한 애들이 나와요. 와우. 야, 어떻게 저런 다리에서 저런 파워가 나와. 대단하죠? 잘 부탁해. 내려갑시다. 또 때리면 또 내려가겠죠? 또 내려갑시다. 좀. 아, 또 내려가고 싶은데. 아, 이쪽은 내려가는 데가 아닌데,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 좀 내려가자. 아. 근데 판이 되면, 1탄, 2탄, 3탄 이렇게 지난지에서 좀더 잘하는 것 같죠? 예. 1탄에선 보지 못한 콤보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게임이 쉬워졌는지 제가 익숙해진 건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씩 잘해지고 있어요. 내려갑시다. 이 맵은 무한대로 내려갈 수 있어요. 내리기만 하면은. 나도 한번 내려가 줄게. 일로와, 일로와. 아니, 너 거기 있을 거야? 그냥 거기 있어. 저 벽돌도 뺄수 있어요, 맞으면. 이거 깨졌죠? 보여드리려고 맞은 거예요, 절대. 제가 못해서가 아니고.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 벌써 죽었어. 아유, 진짜. 이제 안 해. 이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열심히 할 거야, 이제. 내가 죽었어, 끝났어. 이 산이 얼마나 높길래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걸까요? 잠깐 팬티가 보인 것 같아요. 흰색 팬티. 어머나. 아, 얘네 정말 싫어하네. 내려갑시다. 아, 이런데도 사람이 안 죽어요. 대단하죠? 에너지도 저거밖에 안 달았어.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아, 3는 좀 쉬운데? 알파 카즈미가 여기서 나온 줄 모르겠는데, 저 카즈미한테 발릴 것 같아. 아, 카즈미가 이게 아니구나. 아, 얘도 정말 싫어. 얘 투어 왕하고 거의 비슷한 놈이에요. 투어왕보다 더 심해, 얘는. 시점도 이게 병신 같아갖고, 떨어지면 죽은 거야, 떨어지면. 쟤랑 거리가 멀어지면 뒤지는 거야. 무조건 붙어야 돼요. 아우, 제발. 아우. 아우. 아, 정말 싫어. 아, 시점이 이런 바뀌니까 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쟤는. 아, 내가 2가 아니라 얘 때문에 고생했었구나, 잠깐. 2때 그나마 탱고는 그나마 낫어. 아우, 어떡하라는 거야, 그렇지. 잡히지도 않아? 잡는 게 어떻게 타격으로 들어가? 웃기네. 다시. 와, 저 세대를 다 막았어. 스그루미.
아,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한 등치기였는데. 한판으로 하길 잘했네요. 지금 10분이 됐는데, 왕에서 쩔쩔 매고 있습니다. 오프닝 본 탓도 있겠지만은, 아니, 좀 맞아주면 안 되냐, 인간적으로? 아, 아마 다음판이나 다음판 이길 것 같아요. 못 꺾었는데 살아나는 우리 레이팡 대단하죠. 아니 저 맞은 거 아니야 저거? 나 1탄에 지금 절망감을 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안 좋아. 우와, 뭐 한들 안 맞아. 잡어. 우와. 어쩌라고? 어쩌라고? 죽겠네요, 중요한. 아니, 한 대만! 한 대! 됐어. 이겼어요. 4탄이 알파카습인가봐요. 4탄이 알파카습이 대박이죠, 4탄은. 아. 엔딩 한번 봅시다. 1보 엔딩. 아, 양갈래. 아, 미치겠어. 어쩌면 좋아. 하여튼, 이 테크모, 얘네 팀닌자가, 돈벌줄 아는 회사예요, 정말. 지금 데드얼랜드 5로 지금 코스튬을 엄청 돌보고 있잖아. 어? 오. 오, 그래. 그치? 오.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애들이 더 신기하지 않아요, 저기? 자, 그럼 여기까지 레이팡이었고요. 카스미는 따로 찍을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레이팡이었습니다.